26절 2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생긴 줄 알고 그리고 제가 메시에 어디에 있는지 어느 대충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의 아주 깊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모르고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얼굴만 알고 뭐 어떻게 생긴 것만 알고 메시에 이 자리에 가끔씩 오신다는 것만 알고 깊은 어떤 것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을 다 아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그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부분들, 약한 부분들을 제껴두고 요거는 이제 딴 데 놔두고 뭐 잘 되는 부분만 내가 너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예요. 강할 때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이제 귀하게 쓰임받고자 할 때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 난 너무 부족해가지고 아, 난 너무 연약해가지고 그게 십자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신 분들의 고백인데 연약하면 더 쓰세요. 부족하면 더 쓰세요. 연약해가지고 난 안 된다 하면 자아가 덜 깨진 거예요. 연약하니까 쓰는 것입니다.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밖에는 필요가 없는 것이 부족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많이 있죠. 내 노력으로 뭔가 이룰 수 있는 것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루는 것보다 적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로 하는 것보다 적다라고 하는 표현도 모자랄 정도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이 정도 조금인 것인 것이고 참 이 역설인데 여러분들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삶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연약함의 영역 가운데 죽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에 다가오게 되는 것인 축복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축복을 받으려고 자아가 죽은 게 아니라서 근데 자아가 죽으면 또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근데 축복도 사실 축복 받고 보면 그것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축복에 뭔 소용이 있으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부터 교회 다니면서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잘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 뜻과 자기 노력과 자기 성취력으로 뭔가 취해 나가다가 이제 절망할 때 그때 이제 번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으로 이제 방황하고 도망가고 하는 것이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데 다시 이제 주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삶의 패턴은 똑같아요. 패턴이 이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지가 않았어요. 그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 가운데 그대로 순응하는 것만 좋아하고 어떤 자기 자신의 패턴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깨지질 않는 것이라. 이것들이 깨지는 확증이 어디서 나타나요? 예배드린 데서 나타나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딱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딱 내려놓습니다. 직분이고 실력이고 학력이고 돈이고 관계고 다 내려놓고 그냥 무릎으로만 주님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무릎만 있으면 돼요. 무릎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무릎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다른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연약함 가운데 아주 귀한 것들을 발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달란트, 그곳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려고 하셔야지, 이것 이외에 하나님과의 흐름에 맞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 흐름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예배로 다 드러나고 말씀으로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뭔가 이것이 안 믿어지는 어떤 흐름들 있잖아요. 뭐 교회 사역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교회 사역을 하는데 안 믿어지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그 작정헌금하지 말라고 주님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맹세하지 말라. 금으로 성전에 금이 크냐 성전이 크냐. 성전이 더 큰 것이죠. 성전에 금이 더 크다라고 해서 작정헌금 시키는 거. 요거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이 주님 말씀 진짜로 안 믿습니다. 순수하게. 순수하게 안 믿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거든 남들 시키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거 진짜로 안 믿습니다. 주의 종이. 그래서 교회 구조를 어떻게 세팅하냐면 자기 실력대로 세상 회사대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 딱 보기에 세상에 섞여있는 세상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패턴들이 지혜로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를 세우는 것이죠. 리더가 사람들을 관할하게 하는 상황 가운데 리더가 사람들을 섬기는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컨트롤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집회 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동원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냥 외치는데 알려져서 어떤 목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은 괜찮은데 몇만 명 모여야 된다. 이런 식의 패턴. 그리고 몇만 명 모이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고 뭐 어느 세미나실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패턴들 있잖아요. 저는 이런 패턴들로 사역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워 보이긴 하지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모일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몇만 명 모일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순수한 자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한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명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자원하는 마음, 이 자원하는 마음과 매덕 명과 못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매덕 명이 교회를 다녀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딱 접붙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으시고 그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막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더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한 마리가 진짜로 동원되는 게 아니에요. 동원되는 게 아니에요. 가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사모되어져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전도왕 세미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세미나 많이 있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고구마 전도법, 오이 전도법, 사형리 전도법, 전도폭발 전도법. 전도폭발 예전에 한창 유행했죠. 저도 그 훈련 받았는데 그걸로 많이 또 전도도 하고 했는데 근데 그런 방법들을 제가 다 아는데 여러분한테 안 가르쳐주고 다 그걸 다 버렸습니다. 단지 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외치고 사회적으로 어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외치는 식으로 그렇게 외치지 뭐 그런 어떤 세미나에서 가르쳐주는 패턴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아 지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저는 제가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어떤 구조적으로 제자훈련 패턴을 만들어가지고 부흥한 교회보다 더 지혜가 있다라고 사실은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교인이 안 와도 제가 더 지혜롭다고 솔직히 생각해요. 아유, 교만하네. 어떤 분들이 뭐 그럴 수 있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그 사람들이 바보같이 보여요. 그렇게 세상적인 패턴으로 교회를 세팅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 부흥을 이루려고 하는 그 시도
시도를 서로 나누는 그런 무리에 있으면 제가 눌려요. 그리고 제가 지하교회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불쌍하게 봤는데, 저는 저랑 아내랑 우리끼리 예배드리면서 사실 재밌었거든요. 기뻤거든요. 아무도 안 오는데 그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라. 제가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 조금 이제 찬양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제 교인들이 조금 이제 오기 때문에 다 뛰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제 너무 뛰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자제하시는 식으로 하고, 이제 마음껏 이제 목청은 크게 크게 하셔야 됩니다. 찬양한테 목청은 크게 크게 하시는데, 저도 이제 약간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뛰는 걸 자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더 공동체적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찬양 인도를 2시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둘이 있는데 찬양 인도를 2시간 하고, 제가 설교를 잘하지 못해도 말씀 그대로 그렇게 1시간 동안 해도 괜찮은 그런 환경이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지하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 지금은 이제 약간 패턴이 우리 교회에 생긴 것입니다.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패턴이 있는데, 예전엔 이런 패턴도 없었어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아니면 찬양 안 하고 기도만 계속해요. 기도만 한 시간 계속 히아라바야 앞에 보고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를 보면 아무도 없으면 우리끼리 또 계속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뒤에 또 기도하시는 분들 한 명 소리 들리면 다 주님. 근데 한 뒤에 뭐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거죠. 뭐가 지금 필요하냐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이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라. 이 광야 가운데 절망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 그리고 순수하게 끝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 다른 열정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라고 한 열정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 두 발을 이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이제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지, 요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멀어지는 것이 내가 죽음이에요. 저의 죽음. 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내 발을 띄는 게 죽음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뒤처지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미 이 길로 지금 몇십 년 동안 왔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이키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엄청나게 헌신을 해버렸어요.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뒤를 보니까 애국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앞을 보니까 홍해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수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건너가리까? 오직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거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발을 디디면 물이 안 갈라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입혀 주시고 먹여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뭔가 죽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논리와 생각들이 십자가 앞에서 박살나야 돼요. 박살나야 돼요.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쓰임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열정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한데 결국한테 마귀한테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한테. 그리고 실적을 민감해하고, 상황을 민감해하고, 환경을 민감해하고, 그리고 가정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아내를 남편이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아내는 남편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될 때 뭔가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가족이 압니다. 가족이, 야, 이 사람 진짜 죽었네. 가족이 인정을 해줍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인정해줘야 진짜 자아가 죽은 부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얘는 진짜 주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얘는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다. 얘를 보니까 진짜로 뭔가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깨닫게 되는, 세상 사람들이랑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저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런 얘기는 꼭 들었어요. 야, 얘는 진짜다. 여러분들 그 인생 사람 만나면서 진짜가 있어요. 계속 거짓말 치면서 부를 축적하다가 거짓말 안 하고 부를 축적하고 그 부에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나눠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나눠주고 있는 이런 사람이 진짜로 있는데, 요 거짓말 치면서 부자 된 사람 눈에는 부자는 진실되게 부자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랑 붙은 것이라, 거짓말 치는 것이랑 거짓말 안 하는 거랑 붙은 것이라, 지금까지 다 거짓말하는 사람 더 사기를 더 많이 쳐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진짜랑 딱 걸린 것이라, 이렇게 진짜 요 진짜한테 잘못 걸리면 개박살 나는 것이에요. 개박살 나는 것이에요. 작살 나는 것이에요. 진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진짜 주의종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십니다. 사람의 인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공급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도우심만을 바라는 식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식으로, 저는 이런 게 되게 지혜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 얘기를 자꾸 들으면 답답합니다. 답답해. 귀한 진짜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꼭 그렇게 설교는 또 단상에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도 진짜로는 실은 목회자 세미나 가보면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말씀 안 하죠. 교회 성장 그 프로그램을 제가 몇 번씩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제가 뭐 유기성 목사님 거, 옥하는 목사님 거, 어디 거, 여의도 수목원교회 건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다 들었어요. 다 듣고 특별히 옥하는 목사님 거는 제가 아주 깊이 연구까지 하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이랑 조용기 목사님 교회 성장이랑 성령 운동이랑 접목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걸 오정현 목사님이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매뉴얼까지 다 짜고 그걸 레포트로도 내고 A뿔 받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되게 멍청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그런 걸로 A뿔 주시는 분도 별로 그 지혜롭지 않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순결하게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성장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건 덜 사랑하다라고 한 뜻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내랑 저랑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내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아내가 저랑 관계가 좋아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부러워하고 하시는데, 아내가 희생한 희생은 모르죠. 제가 결정한 대로 다 따라왔어요. 100% 따라왔어요. 100% 따라왔어요. 100% 모르시죠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리고 100%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 중에 제가 말을 100%라고 하지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힘든지 그거를 아무도 몰라. 아무도.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조금만 그 좀 깊은 어떤 얘기들 중에서도 안 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하늘나라 가가지고 여러분 다 알게 되시겠죠. 어느 정도만 교육용으로 이야기하고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압니다. 제가 아내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지 아내가 알아요. 증인이에요. 돈보다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내가 알아요. 증인이에요. 멍청하게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가족도 알아요. 우리 가족이 신앙이 깊지가 않아요. 가족도 알아요. 쟤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 이렇게 하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 쟤는 어머님이 저한테 항상 담보하시는 게 뭐냐? 너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지 마. 맨날 뭐 돈이 있으면 맨날 뭐 빈터터리로 오냐? 나눠주시지 마. 그리고 지나가다가 이제 길거리에 할머니가 뭘 팔고 있으면 그냥 못 지나가는 곳이라. 그래서 주머니에서 막 그 사와가지고 가져오는데 집으로 가져오죠. 제가 딴 데 못 가져가는 것이. 어머님이 다 처리해. 어머니. 야, 너 좀 이제 도저히 가져오지 마. 이제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가져오지 좀 마. 이런 식으로 어머님이 이제 이야기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게, 주의 종이 되는 게, 목사가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열매가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 어떤 썰에 엮여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 제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자 아닙니다. 제자는 어떤 자냐면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청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는 이 땅 가운데 어느 한 복판 가운데 인생의 살 날이 한참 남은 삶의 한복판 가운데 완전히 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아,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래서 어떤 조그만 죄라도 죄가 합리화된다. 야동 보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여러 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동성애자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동성애자보다 더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동성애자를 인간적으로 사랑해 준 것보다 더 사랑하는 길인 것을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 사랑해보면 알아요. 동성애자가 동성애에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교회 성장학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 동성애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합니다. 어떤 분. 대형교회 하시는 분이 동성애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합니다. 대형교회 하시는 분이 지금 좌파가 하나님 대적하고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죠. 찍소리도 못합니다. 한마디도 못해요. 두려워서 한마디도 못해요. 전 좌파가 안 두려워졌어요. 갑자기. 예전에 좀 약간 좌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좀 두려움을 주거든요. 난 안 두려워하려고 하는데 야, 너 이제 감옥 가? 야, 너 이제 어떻게 될 거야? 너 미래가 이제 너 불분명해져? 우리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넌 작살 나는 거야? 이런 식의 두려움, 그들이 나한테 이야기는 안 하는데 마귀가, 좌파의 마귀가 있어요. 그럼 좌파의 마귀를 아세요? 여러분들 귀에다가 자꾸 이렇게 두려움을 자꾸 주는, 너 이 길로 가면 망해! 이런 식으로 지금 온 천지에 그런 두려움의 영이 다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이 찍소리도 못하죠. 찍소리도 못하죠. 찍소리도. 저는 그런 것들이 답답한 것이라. 교회 성장 다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진리에 대해서 외치지도 못하면서 교회 성장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어떤 책망을 받으려고. 주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크다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안 믿는 것이라. 실은 이것도 안 믿어요. 하나님 심판보다 더 두려운 게 교인 쭈는 게 더 두려워요. 하나님 심판보다 더 두려운 게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는 거.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죠. 저는 좌파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우파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그게 최고의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최고의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 길이 진정으로 진리의 길임을 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멍청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마디 몇마디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쉽죠. 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하는 그 말하는 건 쉽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형성된 가치관 통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해버리고 그냥 교회 안 나와버리고 뭐 다른 데로 가시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저보다 거룩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잘 모르시고 몇 마디 툭툭 내뱉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 볼 때 안타까운데 안 붙잡아요. 안타까운데 안 붙잡아요. 그분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라.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라. 여러분들
좌파 우파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마음과 몸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둘째가 이와 같으니, 둘째가 이와 같으니,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내 몸인 것이에요.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상태 가운데 내 몸인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하나님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은 진리의 길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자를 가운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그대로 내뱉어야 되는 것이, 입으로 전도하라 그러셨죠. 온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도하라고 하셨죠. 저희 교회로 저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데려오는 거 저는 압박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없어요. 오랫동안 저희 교회 다니신 분들 누구를 데려와라, 오히려 누구 데려온다고 하면 부담스러워. 그 사람이 시험 들까봐 제 설교 듣고 시험 들. 그러니까 뭐 복음은 전구하시되 교회는 여러 가지로 많이 있잖아요. 여러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다른 그분이 정착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로 굳이 안 데리고 오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말씀에 대해서 사모가 되시면 이제 스스로 오시는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증이 뭐냐면 하나님의 설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계속해서 입술로 증거하는 이러한 열매, 전도하라 하시는 주님의 순수한 말씀,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요 내 지식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미련한 도를 그대로 증거하는 식으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만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도 증거하고 십자가 지식이 전에 주님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설교하신 말씀까지 증거하는 게 그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가 끝이고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서 하신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도인 것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 합당하지 아니하신 분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시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신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매 결과만 보는 식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상황 가운데 진짜를 보는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진짜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진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망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특별히 좌파, 특별히 좌파.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고 해서 결국 붙드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욕심이에요. 결국 붙드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공권력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부자들 거를 탈취해야 되고 하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세팅해 가는데, 그럴 때 그들에게 결국에 찾아오는 것은 멸망뿐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걸 어느 정도 압니다. 그들이 아예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 아 이거 나 작살 나겠구나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좌파 정권 임종석 씨가 제가 이대로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마 어느 정도 알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정책을 계속 펴나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마 어느 정도는 알 겁니다. 김정은도 자기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될지 알아요. 이대로 가족들을 살해하고 자기 주위에 친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핵을 만들어서 터트리면 어떻게 될 줄 자기도 어느 정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죽는 거에 대해서 아주 다른 사람 멸망시키고 자기도 죽는 거에 대해서 자살하는 그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자폭하는 그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 자신도 알면서 지금 현재 이득만으로 지금 그것을 이제 쾌락이라고 느끼면서 만족하는 것이라 나중에 멸망당해도 요건 누려봐야겠다. 부자는 한번 돼봐야겠다. 멸망당해도 부자는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부자는. 이런 식의 이제 흐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묶여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가 되는데
진짜는 진짜만 알아봅니다. 진짜는 현재 뭔가 누리지 못하는데 끝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불안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끝에 완전하게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끝에 완전하게 평안한 것이거든요. 완벽하게 평안해요. 지혜가 있어서 때를 기다리지. 지금 뭐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구와 뭐 우리의 삶, 내 삶을 비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것만이 생명이에요. 요것만이.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와 같이 나아가는 이러한 어떤 이러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진짜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진짜 설교자가 감추어져 있고 진짜 경배자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감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평생 감추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그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러나 감추어져 있지만 영향력은 그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감추어져 있는데 드러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큰 영향력. 다니엘이요, 열방을 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열방의 하느님의 뜻을 캐치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의 왕이 한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어떤 총리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했어요? 다니엘이 무릎으로 했어요.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이러한 일들이 진짜한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는 무언가 압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일이 왜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이걸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아셔야 돼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악한 자들이 다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악한 자들이 몇십 년 동안 어딘가 숨어 있었습니다. 착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곳곳에 다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에서야 드러나는 것이죠. 예전엔 조금씩 드러났는데 이제는 아주 대놓고 드러나는 식으로. 그럼 이렇게 대놓고 악한 자들이 드러날 때 그들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가 없으신 분들은 좌파한테 붙으신 분들이 아주 지혜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좌파가 아닙니다. 저는 우파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좌파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미우병으로 다 붙어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교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악한 어떤 흐름 중에 하나가 좌파의 성격을 띠고 묵직하게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때가 되니까 이게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때가 되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저렇게 악하게 활개를 치느냐?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 아는 것이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이제 하늘에 있다가 미가엘한테 땅으로 쫓겨납니다. 쫓겨났을 때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 그도 안다. 땅에 있는 자들이요. 땅에 있는 자들이요. 이제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용이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라 하는데 그의 때가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그 시간이 지나면 완전하게 끝장나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끝장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악을 제어하시기 이전에 악을 드러내시는 작업 먼저 합니다. 우리나라 최악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아주 최악의 좌파 정권 비슷한 어떤 분위기로 치닫게 되는 상황 가운데 그때 여러분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소망으로 충만해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걸 알고 드러나는 것이죠. 김정은이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걸 알고 드러내는 것이고 김정은과 연합된 우리나라의 이제 정권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걸 알고 드러나는 것이죠. 김정은이 처단되면 처단되는 무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김정은이 없어지면 삶의 목적이 상실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 공산정권이 무너지면 자기 자신들의 삶의 목표가 잃어버려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우리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게 소망입니다. 근데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죽음인 사람이 있어요. 죽음. 북한 정권을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는 초점을 맞춘 사람들을 죽여버려야 사는 사람들이 지금 다 드러나는 것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아셔야 되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 어느 정도 알아요, 다들. 어느 정도는 아는데, 알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라. 미혹의 영 가운데 양심을 저버리면서 미혹 스스로 당해버리는 이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 한가운데 악이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차없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차없이 버려버리고 하나님 아닌 사상들을 쫓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어떤 교수들이나 스승들의 썰을 풀게, 그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제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제 인생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거를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굉장히 흥미롭긴 합니다. 완전히 내어버려버렸거든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내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면 그냥 쫓는 식으로만 그렇게 이제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흐름이라고 하면 전심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자아가 죽어버리는 것이라. 그래서 그냥 예전에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배째 이런 식으로 하는 태도에서, 배째 이거는 하기 싫은데 막 하는 억지로 어떤 그런 태도에서 아예 그냥 스스로 그렇게 쑥 그냥 나가는 식으로, 쑥 그냥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십자 가지고 주님을 쫓는 길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 그리고 민수기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에 고라, 다단, 아비람이 광야에서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도 시간이 나면 나눴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 싸웁니다. 근데 그 아말렉 군대와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거든요. 근데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못 이기는 군대가 있습니다. 자아의 군대인 거예요. 자아. 자기 자신을 못 이겨요. 자기 자신 못 이겨요. 그러니까 죽어버려요.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 다 공급해 주시고 원수도 다 처리해 주시고 하셨는데, 자기 자신을 못 이기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죽는 것을 이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이거 놔두지 못하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이 자아의 경거망동, 이것을 죽이질 못하는, 자아의 경거만 망동을 죽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죽습니다. 그럼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다 실패로 끝나게 되는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이 어떻게 죽는지 여러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고라다단 아비람의 당의 무리에 연합되어져 가지고 그들의 자아가 어떻게 죽지 아니한 상태 가운데 죽어 그들의 생명이 죽어버리는지 그들의 자아가 죽지 아니한 상태 가운데 생명이 어떻게 죽어버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기쁨을 조금이라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싹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당을 짓는 것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작업을 광야 시간 가운데 계속 해왔었던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의 종 그 레위인으로 너가 서서 하나님 예배 섬겨라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또 르우벤 지파 가운데 첫째죠 르우벤이 첫째인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을 매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만나를 매일 공급해 주시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꼭 하나님께서 먹을 걸 챙겨주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하나님 면전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예 대놓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예 우상을 세워버려요. 하나님 임재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삶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나 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 얼마나 그 실감나게 들었던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못 듣겠다. 모세 당신이 대신 전달해 주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데 맞다. 저들의 말이 맞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저들의 말이 맞다. 저들이 내 말을 듣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실감나게. 그리고 내가 저들에게 말한 이유는 저들이 나를 두려워함으로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간들과 관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며칠 별로 안 지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맨 나와가지고 은혜는 많이 받고 하시는데 예배 나가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가 짜증나고 원망 짜증 이게 30년 전부터 쌓여 오셨던 분들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30년 전부터 쌓여왔어요. 50년 전부터 쌓여왔어요. 70평생 쌓여왔어요. 예배는 왔는데 원망 불평이 70년 동안 쌓여왔어요. 짜증기가 싹 섞여있어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 종교 행세나 하는 것이라 종교의 영이 있는 곳에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짜증이 있습니다.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컨트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컨트롤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이시에요. 하나님이 다 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유해봐라 이놈들아 자유해봐라 이놈들아 아무리 자유해도 내 손 아니지. 어차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아가 죽으면 그냥 의련히 해서 하나님 뜻대로 그냥 헌신해버리는데 계속 뭔가 짜증이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게 비교하는 것이죠. 애굽의 상황과 꼭 비교합니다. 애굽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저 교회에선 이렇지 않았는데 저 교회에선 설교가 20분이었는데 이 교회에선 설교가 1시간 저 교회는 예배가 1시간이었는데 이 교회는 예배가 2시간 그리고 이혼하고 재혼하신 분들 중에 옛날 남편은 그러지 않았는데 막 또 그러시고 또 저 집안과 또 우리 집안을 또 비교해가면서 저 집안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집안은 왜 그런가 이 나라와 저 나라를 비교해가면서 북한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또 왜 그런가 북한 안에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냐고 거기 안에 있는 좋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닌데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부러워하는 인생만 하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떤 잘못된 구조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캐치는 잘하는데 해결 방안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진 않고 희생거리만 만들어요. 희생거리만 만들어요. 자기가 죽지 않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자기 기득권만 계속 챙기고
돈이 챙겨져야만, 자기 수중에 돈이 들어와야만, 자기가 앉을 자리에 꼭 앉아야만 나라 민족을 위하는 길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놈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말아먹는, 지금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 가운데 악을 두려워합니다.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원망 불평 안 합니다. 광야에 왔는데 바로를 우상시해요. 바로를 좋아하게 돼요. 바로가 어떤 놈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노동력 착취했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스럽게 했었던 사람인데, 광야에 와보니까 바로가 더 좋은 거예요. 모세보다. 모세와 바로를 또 비교질합니다. 이 비교할 거리가 안 됩니다. 비교할 수준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비교해가면서, 바로와 모세를 비교해가면서 모세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모세의 단점이 아닌데 자기 수준의 단점으로 생각되어지는 것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꼭 여러분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편을 만듭니다. 자기 편 만드는 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편 만들 필요 없습니다. 따라오게만 하지, 자유를 주는 식으로 하지, 자기 편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끈으로 묶어놓지 않습니다. 마귀는 묶어놓습니다. 근데 예수 그때 이름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묶임을 풉니다. 자유를 주는 것이죠. 모세와 바로가 비교할 거리가 됩니까? 광야의 만나와 애굽의 고기와 비교 거리가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떡과 그 우상 숭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공급해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웠던 가축들, 그 애굽의 가축들과 비교가 됩니까? 아니요. 그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그들이 광야에서 움직일 만큼의 힘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돼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회복이 돼요. 적과 꿀이 흐른 땅이 내 땅이 돼요. 가나안 땅에 때가 찼어요. 때가 찬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악이 관영한 것이 꽉 찬 것이라. 아, 동성연애가 원근각처에 만연해지고 근친상간이 원근각처에 만연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 부모님이 게이였대요. 근데 애가 두세 살 때부터 집에서 성관계를 아주 프리섹스를 자유롭게 애 보는 앞에서 막 다 하면서, 그 인권이다 권리다 이러는데, 애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보는데 그 구역질이 나는 것이죠. 그게 애가 부모님한테 그 구역질 나는 거, 이걸 보면 구역질 해야 된다는 거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얘가 그 스스로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가르쳐줬는데 애가 아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의 민족 대부분의 가정 안에서 그런 근친상관, 동성연애, 낙태가 뱃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냐고, 애를 낳자마자 애가 좀 밉보이면 그냥 몰래신한테 바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없애버리는 식으로, 그리고 애가 좀 못나내면 불 가운데 그냥 넣어버려요. 불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죠. 애가 좀 못났으면. 가나안 땅의 문화인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관영하게 된 것입니다. 꽉 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그걸 이제 점령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정탐을 하는 것이죠. 12명을 이제 선발하는데, 여호수아, 갈렙 플러스 10명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입니다. 12명 다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야, 거긴 좋다. 가나안 땅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가운데 양식이 풍부하다. 정말 여기가, 이거 우리 땅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망은 똑같죠. 근데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갈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만 하고 나아가면 모세와 함께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씀 그대로 취해서 결론을, 그 가운데 안악 자손이 있을지라도, 네피림이 있을지라도, 한번 따라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이 아무리 많아도, 힘이 세도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결론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근데 열 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라는 가정법이 없어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저들은 우리보다 키가 세다, 역기를 한번 들어봐 하는 것이에요. 역기를 가나안 땅 백성 들어보고 이스라엘 백성 들어보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 아, 이거 너무 힘들어. 우린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아가지고 안 돼. 근데 가나안 땅 애들은 고기를 먹고 맨날 운동만 해. 전쟁의 어떤 분위기 가운데 그들 부족 생활을 했었던 곳이었거든요. 가나안 땅 백성들이 막 운동을 하고 근육이 막 만져보니까 단단한데 한번 전쟁해보라고 붙어보라고 하는데 논리적인 이성적으로 싸움을 관찰한 어떤 학자가 있다고 해봐요. 그 학자가 탁 보면 때, 아, 저 역기를 못 드는 얘가 지겠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이 이성적이죠. 아주 논리적이죠.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걸 싫어하세요. 이성적이기만 한 그 논리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이 나라 민족이 가난 가운데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도로를 깔 수가 없는 나라다. 도로가 필요 없는 나라다. 농업국으로만 있으면 되지 더 선진국으로 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도로를 깔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도로 못 깔게 하려고 어떤 정치인이 도로 드러눕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리고 이거 못해. 이런 식으로 이제 할 때 그들의 말이 당장은 논리적으로 보이는데 그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싫어하시는 논리를 가지고 나아갈 때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누구와 비교해가면서 계속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 제가 이 얘기하는데 속이 시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 혹시 인터넷으로 누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주 야 원망 불평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는지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막 잘 받아요. 원망 불평인데 어떤 집안에 아내랑 남편이랑 싸우는데 야 그 공부할 때 없었던 기가 막힌 논리가 막 나오는 싸움 가운데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과거에 30년 것까지 다 기억합니다. 30년에 그 3초의 순간을 기억해내요. 예전에 공부할 때 3시간 공부해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싸울 때 예전에 3초의 그 살짝 그 3초 동안에 무슨 얘기 들었는지 다 갑자기 딱 기억이 나요. 불현듯 제시를 딱 받아.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히게 그 상대방을 들쑤시는, 이 얘기를 한마디 하면 뒤집어 엎겠다, 이 얘기를 한마디 하면 속이 뒤집어지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참지 못하고 질러버림으로 인해서 30년 동안 관계가 틀어지는, 그러니까 그 한마디만 안 했으면 30년 관계가 유지됐을 텐데 그 한마디 때문에 30년이 틀어져 버려요. 그 계시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어떨 때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다 행동하지 마시고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시는 분들을 계속 만나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을 듣고 이쪽도 움직였다가 이렇게 또 하다가 이쪽에 또 부딪힐 때 또 이쪽도 움직였다가 또 이쪽도 움직였다가 이쪽 움직였다 이쪽 움직였다 이쪽 계속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뚫질 못해요. 뚫질 못해요. 그래서 열매가 안 맺히고 3년 지나도 열매가 안 맺히고 5년 지나도 열매가 안 맺힐 때 그때 어떤 생각이 화석화돼요? 아 이게 신앙인가 보다 해서
그 신앙의 패턴을 이야기해주는 책들을 찾아서 그거를 누구 권위자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핑계거리로 삼게 되는 것이죠. 스승을 핑계거리로 삼. 그 스승이 그렇게 이야기했대더라.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스승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스승이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스승이셔야 돼요. 너를 아버지라고 어떤 사람이 부른다거나 스승이라고 한다거나 할 때 너희가 스승이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설교 말씀 그대로 행동하고 지키게만 하도록 하는 게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키게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 듣고 가가지고 또 무너지고 말씀 듣고 가가지고 또 무너지고 물론 어느 정도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뚫고 나가야 되는데 뚫질 못하는 식으로 할 때 이때 이제 어떤 핑계를 대면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그런 패턴으로 가다가 또 어느 날 또 어느 정도 회개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어느 정도 또 아 내가 진짜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질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뚫어본 적이 없는 것이라 뚫어본 적이 없는 것이라 은혜 받고 또 좌절하는 식으로 어린아이들이 진짜 잘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어린아이들한테 한번 주님의 말씀 제대로 가르치면 애들 이제 초등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 그런 애들한테 말씀이 쏙 들어가면 중학교 때부터 쉽게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안 보내고 교회에서 말씀을 계속 듣게 하고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부모님의 품 안에서 교육을 받게 하면 얘네들 가운데 지혜가 생깁니다. 반드시 세상 사람들한테 없는 지혜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상의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잡혀있는 것이죠. 기자들이 인터넷 유튜브 개인 방송하시는 분들 굉장히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JTBC 팩트체크에서 하는 게 뭐냐면 그 검색하고 나 있는 것이에요. 유튜브에 그 어떤 방송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더라. 어떤 방송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더라. 어떤 방송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페이크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하는데 왜 가짜 뉴스지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줘. 왜 가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는데 한 마리 툭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JTBC 그 팩트체크 시간은 20분밖에 안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 그거 여러분 개인 방송들 보시면 어떤 방송들이 정직하게 이제 하는 방송들이 있는데 3시간 동안 정직한 것만 계속 어떤 부분에서 맞는 얘기만 계속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JTBC가 지게 돼 있어요.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못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를 이야기하는 사람. 근데 그 20분 정해진 시간에 몇 개의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JTBC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권위예요. 권위. JTBC라는 권위예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칼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손석희 씨가 박근혜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굉장한 영적으로 보면 굉장한 칼을 큰 칼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손석희 씨가. 그래서 그 이런 칼을 가지고 위협을 한단 말이에요. 너 나랑 반대되는 흐름 쪽으로 가면 너도 잘라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위협을 주는 식으로 개인 방송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그 기자들이 서울대 연고대 나와서 JTBC 뭐 들어가고 어디 뭐 그 유명한 언론사에 들어가기 원하는 식으로 해서 기득권 잡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 결국엔 어떤 구조예요? 만몽 구조예요. 결국엔 거기 들어가면 보도국장이 월급 주는 구조예요. 결국에는 손석희 말 안 들으면 돈 못 받는 구조예요. 손석희 말을 안 듣고 반대되는 방향성으로 어떤 기자가 제시를 하면 잘려요. 그래서 그 흐름 가운데 맞춰줘야 되고 거기에 모든 부정적인 부분들은 다 덮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쪽에서 보도국장이 자기한테 월급 주는 그 사람 홍석현 씨가 월급을 줬었던 것이죠. 그리고 홍석현 씨가 이제 미국으로 특사 파견되니까 그 아들이 지금 실권을 이어잡는 식으로 했는데 그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아들이
어떤 확인되지 않은 뉴스도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실된 정황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됐어도 그것에 대해서도 뉴스거리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진짜 진실에 대해서 확인 안 하고도 어딘가의 정보만을 가지고 사실인 것인 마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서울대 연고대 나온 기자들이 다 듣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만몽구조, 홍정도 씨가 돈 주는, 홍석현 씨가 돈 주는 그 구조 안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돈 못 받는 게 두려운 것이 자기가 스스로 일으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악이 어디서 다 나와요? 돈에서 다 나옵니다. 어디서 돈줄 어디서 갖고 있느냐. 돈 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분명히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양심에 결정적으로 꺼리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족들이 피해를 본다. 그렇게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못 나옵니다. 거기에서 돈을 20년 동안 받아왔거든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JTBC 예전에 일하셨던 분들이 예전에 제가 가게 알바할 때 오셔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JTBC 분들이 단체 회식을 왔어요. 거하게 어떤 분이 굉장히 높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쏜다라고 해가지고 프리로 돼지고기를 삼겹살을 프리로 먹어라 해가지고 삼겹살을 엄청 먹습니다. 술을 난 그렇게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그 맥주를 뭐 엄청 먹습니다. 맥주, 소주 뭐 엄청 먹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때 그 제가 중간에 알바하다가 딱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 내가 요새 좀 공격을 받는다. 이거 왜 그러십니까? 내가 좌파를 대적하는 그런 글들을 막 쓰는데 우리 아들 선생님이 내가 이제 중앙일보 기자인 걸 알고 내 아들을 공격하는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흐름이 원래 지금처럼의 흐름이 아니었어요. 근데 흐름이 바뀌었어요. 손석희 씨가 들어오고 나서 싹 바뀌었습니다. 손석희 씨를 누가 스카우트 했어요? 홍석현 씨가 스카우트 했죠. 홍석현 씨가 대권 야망이 있었던 것이라 뭔가 큰 거 해보고자 하는 어떤 의도성이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미국 가 있죠. 미국에서 지금 어떤 접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 트럼프 계열로 지금 계속 흐름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위에 월급 주시는 분이 뭔가 위에 사람 흐름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대 흐름 쪽으로 왔었던 사람이 또 그렇게 또 하라는 대로 해야만 안 잘리니까 그렇게 이제 월급 주는 사람 의도대로 흘러가는 이러한 때 양심인이면 양심적으로 그곳 가운데 그곳 한가운데에서 뭔가 반론을 제기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이제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법적으로 불법이란 말이에요. JTBC 태블릿 PC 그 안에 분명히 최순실 파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JTBC 뭐 무슨 문서 파일이 하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최순실 씨 거라고 하면서 JTBC 문서 파일이 거기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톡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하는데 최순실 씨를 선생님이라고 자기 태블릿이라고 하는데 거기 선생님이라고 써져 있고 그리고 태블릿 PC 그 뭐 등록번호에 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이게 일반 국민들도 딱 보면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 딱 보면 야 저거 사기치네 일반 어떤 개인 유튜버가 아니라 또 자그마한 회사에서 운영하는 뉴스 회사가 아니라
어떤 큰 언론이 거짓말을 대놓고 전 국민을 통해서 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이거를 이 사기를 누구 중심으로 쳐요?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식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다니엘 이외에 수많은 학자들이 바벨론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술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술사들은 영적인 흐름을 아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적인 흐름을 아는 게 아니라 악령을 받아가지고 어떤 영적인 부분까지 터치하면서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무당기가 있으면서 지식적으로 굉장히 출중한 그런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주위에 많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못하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는데 왕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이야기를 우리가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도 지식이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 지식 가운데 바벨론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꿈을 해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술사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가지고 되는 거예요? 계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했을 때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못하는 것을 스스로 해냅니다. 이런 능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권면해드리는 게 뭐냐면 똑같이 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뭔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순수하게 하는 식으로 해서 그 모든 화려한 지식들을 하나님 앞에 활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논리적이고 지식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자아를 못 죽이는 것이죠. 고라, 다단, 아비람. 고라는 레위인이고 다단,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인 것이죠. 레위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을 대적하거든요. 아론을 왜 대적해요?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을 주도했죠. 신명기 말씀해 보면 모세가 아론이 죽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론도 죽여버리려고 하셨어요. 원래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으면.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아론이 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거에 무능력했었던 어떤 전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숭배로 백성들 이끄면 안 되는데 우상숭배로 이끌었었단 말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우상숭배 사건 이후에 몇천 명이 죽습니다. 그 형제가 형제를 죽이라 하는데 레위인들이 헌신해서 형제가 형제를 죽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악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아론은 죽지 않았어요. 아론은 결국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했었던 것이라. 근데 이것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할지라도 마음 한켠에 굉장히 자책감으로 자리잡았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야, 저 지도자는 뭔가 좀 줏대가 없는 지도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세웠으면 모르겠는데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것이에요. 그러면은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과거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고 고라한테 레위인들 몇 명이 많은 무리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만 하나님께 음성 듣냐?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나도 하나님 섬긴다. 나도 제사장이다. 나도 레위인이야. 나도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직분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가운데 특별하게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참견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는 거예요.
어떤 상 가운데 딱 갔을 때, 야, 이 흐름이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고 이제 나가는 흐름이다. 요걸 캐치하고 그걸 내버려 두는 식으로 내가 참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참견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면 잘 될 텐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해 나가는데 저거 이제 탄핵감이야. 내가 하면 잘 될 텐데. 내가 하면 잘 될 텐데. 빨리 끌어내리고 뒤집어 엎어버려야겠다.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거짓말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것도. 아주 대놓고. 아주 국민들을 어떤 분이 이야기했지. 개 돼지로 여기는 것 같아. 진짜로.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국민들을 여기는 식으로 뒤통수를 대놓고 치는 식으로 했는데도 좋다 좋다. 뒤통수를 대놓고 쳤는 대로 좋다 좋다. 제 친구가 예전에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개랑 프로레슬링을 같이 했답니다. 근데 개가 그거를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호러물 느낌이 막 나는 거예요. 개가 막 프로레슬링을 하는데 개를 집어 던지고 막 피를 흘리게 하고 막 이러는데 개가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다 좋다. 막 그 프로레슬링 연습용으로 개를 막 집어 던지고 하는데 개가 막 헐헐 그러면서 피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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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들 소는 도살장에 갈 때 운답니다. 왜냐면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왔었던 주인과의 이제 정 때문에 소는 도살장에 가면 운답니다. 근데 돼지는 도살장에 갈 때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꿀꿀거리면서 더 좋은 거 주나 보다. 돼지가 왜 도살장에 먼저 가요? 돼지는 뚱뚱해져야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내서 계속 남이 먹던 것도 자기가 계속 먹잖아요. 돼지가. 그럼 점점 살이 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더 살이 많이 찐 이 돼지는 도살장 첫 탑니다. 너 먼저 와라 하는데 되게 좋아하죠. 어떤 분이 지금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국민들이 외치지 않냐면 개 돼지와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데 대놓고 지금 청부살인업자와 밀담이나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놓고 청부살인업자와 함께 그 평화회담을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아주 그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혀를 내두를 정도의 어떤 그러한 일을 대놓고 하려고 하는데 그 인터넷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저쪽 입장에서. 급한 거예요. 그리고 언론도 뉴스도 통제가 다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어떤 뉴스는 이쪽 댓글이 똑같은 뉴스인데 이쪽 댓글이 막 어떤 뉴스는 이쪽 댓글이 막 그 제가 보니까 달빛 기사단이라고 있대요. 달빛 기사단이 뜨면은 그 좌파들끼리도 막 확 그 뭐라 그런 데입니다. 문재인 씨에 대해서 뭐 좀 건드렸다. 그러면은 막 그 달빛 기사단이 좌파고 우파고 한겨레고 경향이고 막 다 뭐 완전히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어떤 뉴스에 대해서 좋아요 좋아요 계속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실명이 아니죠. 실명이 아닌 상황 가운데 북한 애들이 들어왔을 줄 모르는 거예요. 2016년 10월에 뉴스에 북한 공작원들이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정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게 묻혔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묻혔단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지금 어떤 댓글 가운데 관여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어떤 뉴스에 몇 분 만에 단 5분 만에 갑자기 확 뭐가 올라가는 이런 식의 상황. 그래서 그 이쪽 정권에 필요한 뉴스가 랭킹 위로 될 수 있도록 어떤 정치인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야 이번에 검색어 요걸로 좀 올려보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돼요. 그 예전에 어떤 헌법재판관 뭐 누구누구 뭐 사랑해요 뭐 이런 거 막 올라가고 뭐 누구누구 사랑해요 이런 거 막 올라가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대놓고 그 소수의 언론의 어떤 의견 가지고 전체인 것 마냥 결정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흐름 가운데 태클을 걸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무언가 양심의 꺼리끼는 어떤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 가운데 지금 무언가 해야 될 만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언론에 대해서 거짓에서 계속 드러내는 식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그곳을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그리고 지금 정권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불법 정권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때가 또 지나가면 이때 이것을 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무너질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거짓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도 그들마저도 어느 정도 이것이 거짓의 어떤 상황들이 껴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외쳐야지. 양심을 저버리는 식으로. 연약한 여자 대통령. 그것도 남자도 아니에요. 여자예요. 여자 대통령 1년 동안 감옥에 넣고 죄를 조사하는 것이죠. 6개월 동안 죄를 조사했는데 안 나왔어요. 재판으로 형량이 안 매겨졌단 말이에요. 죄가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재판관이 아무리 일주일에 4번 재판을 선언을 해도 죄가 안 돼요. 죄가 안 돼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직접 받은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받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직접 받은 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번에 특활비로 45년형하고 종신형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활비 때문에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사형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북한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형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세훈 국정원장인가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암살운동에 가담했대요. 그 어떤 나라와 그 가담했는지 모르겠는데 김정은 암살운동이 드러난 것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발각이 됐는데 박근혜 사형시켜야 된다. 북한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고로한 어떤 지령이 남한의 주사파한테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특활비 가지고 절대로 살 동안 박근혜 대통령 살 동안에는 햇빛을 못 보게 해야 된다. 감옥 바깥에 햇빛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옥 바깥에 햇빛을 못 봐야 된다. 못 보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특활비를 건드리면 이게 좌파 입장에서 굉장한 수인 게 뭐냐면 이명박도 이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명박 대통령도 특활비 그 걸릴 수 있는 것이고 이 기준으로 하면 이명박 대통령도 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걸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살아있지가 않는 것이죠. 죽었어요. 죽으면 그 조사를 못하는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도 지금 죽었어요. 조사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살아있고 전두환 씨 살아있고 노태우 대통령 살아있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너무 오래된 사람이라서 그 지금 죽기 직전이라서 그건 됐다 치고 이제 세트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세트로 아예 잡아 넣으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상황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어떤 연약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죄 없는 사람 저렇게 이제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내려오고 하는데 여기 첫 번째부터 막아줘야 돼요. 여기서 안 막아주면 안 막은 어떤 사람의 기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기간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 기간 가운데 뭔가
정, 진실대로 반응을 안 하는 확증이 되는 기간이 될 텐데 이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라는 확증을 받는 행동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기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간 가운데 이렇게 확증이 안 되고 그냥 되려면 되라 하지 뭐 그러면서 낄낄거리면서 그냥 좌파들 하는 이야기에 낄낄거리면서 막 재밌다라고 웃기만 하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그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아주 매너가 없어요. 매너가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미함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어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음란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잘하고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뒤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진실이 아닌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로 쳐보세요. 좌파들이 운영하는 그 영상에 대해서 좀 보세요. 어떤 더러운 영상들, 어떤 품위 있는 영상들이 밑에서부터 또 올라오는지. 근데 그것들이 또 조회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음란한 거면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이 본다라고 해서 정상적인 사람의 의견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주 잡다하고 더럽게 썼기 때문에 야, 더러운 놈이 어떤 미친놈이 저거 썼나 보자 해가지고 그 조회수가 많은 거지 아주 더럽습니다. 아주 더러워. 제가 여기서 거기서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그 제목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더러운 이야기들로 계속 이제 실을 뿌린 식으로 될 때 그런데 여러분들 가담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되면 뒤에서 욕먹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앞에서 진리를 이야기한 사람은 차라리 그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도 존경합니다. 앞에서 진실되게 이야기해 준 사람은 뒤로 막 이야기를 해도 그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뒤로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결국에는 뭔가 어미함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런 어미함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서 이런 크리스천으로서의 거룩함과 어미함이 회복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라, 다단, 아비람이 이제 실제적으로 당을 짓습니다. 사람들을 모집하고 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엮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일하는 가까이 있는 수많은 사람, 그들의 말을 들은, 그들의 언론의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엮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놓고 아예 이제 아론에 대해서 욕을 하죠. 아론. 타겟을 잡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과거에 우상숭배했었던 전적이 있었던 아론에 대해서 타겟을 딱 잡고, 이제 너는 탄핵감이다, 임마. 너는 우상숭배하고, 너만 제사장이야? 우리도 민주주의야. 우리도 제사장이야. 너만 택했어? 우리도 택했어. 우리 의견도 중요해. 네 의견만 중요해. 아론은 자기 의견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사장직분 감당하고 모세도 자기 의견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가 진짜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최순실 씨랑 짝짝꿍 해가지고 돈 받아 먹으려고 대통령 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국민 50% 넘게 뽑혔습니다. 최고의 지지율로 뽑혔습니다. 역대 최고의 지지율로 뽑혔어요. 50%가 넘는 그 지지를 뭉개버리는 어떤 그런 반역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었던 것이죠. 지금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 그때 진짜 좀 우리가 뭐 홀렸었다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이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 아론을 대적합니다. 근데 아론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아론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세가 중보합니다. 이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순간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진멸시키려고 했어요. 순간 전부를 진멸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중보자 모세가 중보합니다. 얘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합니다. 그래서 노를 거두십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순간 하나님께서 혹시 순간 진멸하고자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가지실 수도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있고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의 의의를 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실 것으로 생각이 들었었던 때가 저는 몇 번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 모세가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을 또 주세요. 이거 모세 의견이 아니에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모세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고라, 다단, 아비람 가족들과 고라, 다단, 아비람과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물건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과 같이 재산을 공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해라.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과 가까이 하면, 고라, 다단, 아비람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적폐로 알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좌파 거기서 나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안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안 나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럴 때 고라, 다단, 아비람과 함께 어떻게 돼요? 같이 죽는 것입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과 한번 우리 잠깐 같이 보실래요? 민수기 16장 24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4절 민수기 16장 24절 민수기 16장 24절 시작.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예,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리고 26절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네. 예. 그들의 물건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 이 일로 아멘며 말이에요. 모세가 자기 의미대로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2절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예. 34절 3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도다. 그들 주위. 34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위에 있는, 다시 한번 시작. 그 주위에 있는, 다시 한번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이때 고라, 다단, 아비람이 죽는 것과 고라, 다단, 아비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온 백성이 통곡합니다.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41절 42절 같이 보실래요? 16장 41절 42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예,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고라, 다단, 아비람이 너희 때문에 죽었다. 너희 탓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 탓이에요? 아니요. 자기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내 탓인 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세요? 또 말씀하십니다. 45절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면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병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4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때 아론과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속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병이 언제 그쳐요? 아론이 중보기도할 때. 특별히 아론이 탄핵감이었던 것이었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근데 아론이 중재하게 되어지는 권위가 회복되어졌을 때 연병이 그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연병이 지금 활개칩니다. 재앙이 활개칩니다. 지금 여러 재앙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의로운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운동 버리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숫자가 많지 않으셔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는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꼭 방향성 가져가는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나중에 억울함 당하지 않게 될 것인데 나중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 지금 어떤 한 사람이 죄가 없는데 감옥에 들어간 상태 가운데 이거를 국가적으로 즐기는 식으로 그래 너는 그렇게 돼도 너가 억울한 거는 내 억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는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양심을 저버리는 식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양심을 저버리게 될 때 재앙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몇 명이 죽었어요?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예, 고라의 일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었고 고라의 일로 말미암아 원망 불평했었던 고라를 모세가 죽였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고라가 자기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당을 져서 죽은 것이에요. 당을 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을 모의하고 실행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적용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채로 수월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산채로.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감각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감각이 없죠. 하나님이 진짜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지금 말씀에 똑같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보실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2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미혹의 역사를 누가 보내세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들로 불의를 좋아하는 진리를 믿지 않고 진짜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들로 심판받게 하려 합니다. 속는 사람은 속는 이유가 있습니다. 속을 만한 사람이 속습니다. 여러분들 속을 만한 사람 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어떤 거짓의 상황 가운데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이려고 계속 어떤 사람들이 오다가 여러분들이
실제 끝까지 여러분들의 의지를 나타내 보이시면 그들이 속일래다가도 포기해버립니다. 계속 유혹이 왜 다가와요? 은근히 마음 가운데 유혹에 가까이 가면 유혹이 와요. 은근히. 그러니까 남자들이 음란에 왜 넘어져요? 은근히 음란함을 좋아해서 컴퓨터 가까이 계속 있는 곳이라. 은근히 거기 가까이. 좌파를 왜 좋아해요? 은근히 가까이 가는 것이. 은근히 그 어떤 상황 가운데 계속 그거를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하고 그 거리를 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근히 그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유혹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아예 근원부터 끊어버리세요. 근원부터. 음란한 기질을 뭘로 제어해요? 거리로 제어하는 겁니다. 기질 자체,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음란의 어떤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자꾸 멀리하다 보면 이 죄성이 제어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제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어가 될 뿐만 아니라 진짜 싫어집니다. 진짜 그 미워집니다. 음란이 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흐름이 미워져야 됩니다. 실제 속에서부터 싫어야 됩니다. 행동으로 그리고 나타내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마귀 앞에서 확증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은근히 이렇게 탁 이쪽도 기댔다가 저쪽도 기댔다가 그 예수님 믿으려면 한번 인생 한번 사는데 화끈하게 믿어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예언하는데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죽어요. 한번 죽고 심판이 있어요. 누구한테 심판받아요? 이거 예수님 설교대로 심판받아요. 그대로 심판받아요. 설교 그대로 다 죽어요. 여러분 근데 언제 죽느냐가 이제 문제인 것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좀 오래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세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 번성하는 것도 다 보시고 예, 그렇게 이제 하시길 제가 원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뭔가 목숨 걸만한 뭔가 발견하셨으면 한번 정말 목숨 걸고 해보고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성경 말씀 기록된 거 목숨 걸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에 자식이 목숨 걸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가족 가운데 누군가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 걸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기치는 사람에 대해 사기친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용서해주는 거 탕감해주는 것에 대해서 목숨 걸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거짓말 안 하는 거 목숨 걸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거 있잖아요. 정직하게 사는 거. 목숨 걸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남편이. 그거 저는 목숨 걸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거. 목숨 걸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자식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이거 목숨 걸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다른 초점 말고.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를 자꾸 화해시키는 중재자가 되는 거.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중재자가 되는 것, 목숨 걸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목숨 걸만하다라고 저는 생각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는 것, 목숨 걸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속 가난한 자를 섬기는 삶을 사는 식으로. 제가 근데 가난한 자를 섬길 때 주님의 그 목숨을 어떻게 걸어요? 주님의 방법대로 거셔야 돼요. 예수님의 설교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하셔야지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데 내 방식대로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게 뭐냐?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순수한 마음으로 티 없이 흠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믿음의 지식을 지식의 덕을 덕의 인내를 인내 형제 우애를 계속 더해가는 이 패턴대로 하나님의 온유한 패턴대로 그대로
모세와 같이 순종하면서 나가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최후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모세도 책임을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반역한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제 너희들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갔다. 신명기에 그래요. 너희들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갔다.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중보기도를 하나님 나 들어 하나님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나 들어가고 싶은데요. 들어가고 싶은데요. 안 돼, 넌 못 들어가. 근데 보여주긴 할게. 보기만 해, 넌. 너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넌 절대 안 돼.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넌 절대 안 돼. 넌 못 들어가.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모세를 따른 것입니다. 온전히. 퍼펙트. 온전이란 뜻이 퍼펙트란 뜻이에요. 완전히 따랐어요. 완전히. 어떤 분이 이제 그러십니다. 아, 인간은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실, 너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온전케 되기를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완벽하게 적용되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다 내려놓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과거의 지식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또 이야기하는 것이, 과거의 죄성을 다 내려놓으세요.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세요. 이제 죄는 오늘 찬양할 때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끝장났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언제 끝장났어요? 2000년 전에 끝장났습니다. 그 예수님께 맡기면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어떻게 믿어요? 정죄감 없이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과거에 어떤 잘못을 하셨을지라도 과거에 어떤 상황 가운데 엮여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앞에 다 못 박아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앞으로의 이제 남은 삶이 여러분들 이제 몇 년 남으셨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아무튼 어느 정도 남으셨어요. 지금 어떤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숨을 하나님께서 여기 붙여주셨어요. 지금 심장을 계속 지금 저도 지금 이게 마이크를 하나님께서 지금 잡게 하시면서 심장을 뛰게 하십니다. 뭔가 지금 어떤 사명이 있으셔가지고 아니면 회개하길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헛되이 하지 마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종 중에 두 종이 있습니다. 어떤 종은 속을 시원하게 하는 종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아내를 볼 때 속이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 치우질 못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가끔씩 저는 안 치워도 평안할 것 같았는데 아내가 치워놓고 보니까 속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저 목회실도 저 목양실도 제가 별로 안 치워놓고 있었는데 아내가 싹 치워놓으니까 딱 보니까 시원해. 야, 그래서 진짜 속을 시원하게 하는 종이 있구나. 주님 말씀 앞에 속이 시원, 교회 성장학 따위를 의지하는 종이랑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말씀 의지하는 종이랑 누가 속을 시원하게 하겠어요? 교인이 아무도 안 와도 처자 자식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 더 사랑하는 길이 처자 자식을 하나님 버리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처자 자식 사랑하는 게 하나님 버리고 처자 자식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님을 버릴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믿고 부모님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부모님 섬길 수 있는 더 효과적으로 더 위대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 증거하고 오늘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망불평 핑계대지 아니하게 하시옵시고 바로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부활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 사는 길이지 그 죽는 죽기만 하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죽을 것이지만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는 몇 번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불도 찾아오지 아니하는 이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몇 번 찾아오지 아니하는 이 기회를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옵시고 모든 질병이 예수께 이름으로 치료받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화평함이 여기서 모든 분들과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전에 뵙겠습니다. 샤라바야.